힘차게 힘차게 힘차게. 계시네. 아, 완전 가을 같지 않아요 지금? 그럼 가을이야. 아니 그러니까 딱 가을인데 진짜 더 가을 같은 느낌?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이러고 있으니까. 그렇지. 정말 저 잠자리도 지금 왔다리 갔다리 하고. 무슨 아까 퀴즈쇼 하는 줄 알았어 막 이렇게 하고. 어? 왔어요. 안녕하세요. 오, 너구나. 들어와. 햇빛 있다. 들어와. 이제 싸워도 되는 거니까! 드디어 경사처럼! 해보세요, 욕 못하면서. 누나. 힘들었죠? 반갑다. 나는 이 매주컨의 주인. 양명이다. 안녕하세요. 그래. 머리 조심해라. 반갑다. 안녕하세요. 빈손으로 왔구나. 제 마음. 우린 마음 안 받아. 이리 와. 이리 앉아. 제가 여기 앉을게요. 네. 우리 다 처음 보지? 네. 시사회 때 인사 한번 드리고. 얘는? 네네. 판소리 복서 보러 갔었을 때 또 인사드렸어. 걔 때문에 갔지? 태국 때문에 간 거지? 저 해리 때문에 갔다가. 해리랑 내 딸이랑 어떻게 알아? 해리랑 제가 드라마를 같이 찍었었어가지고. 해리가 얘기한 거 그럼 너였나? 사귄다는 거? 야, 인상이 좋다. 원래 좋은 거니? 저요? 어. 네? 야, 지금까지 올해 중에 제일 서글서글한데? 좋은 거 같아. 서글서글하고 편안하게. 그치? 근데 아직 합격한 거 아닙니까? 예? 오디션 야, 봐야 돼? 오디션 봐야 돼. 하세요, 여기 오면 노래도 하고 그랬었어. 와줘서 너무 고맙고. 이런 캠핑 같은 건 좋아하니, 여행은? 저 요즘에 최근에 캠핑에 빠져 있어가지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아침에 어디 산책하고 뭐 이런 게 좋아가지고. 네. 솔로 캠핑도 가보고? 네네. 오. 아유, 고맙습니다. 아이고. 이야, 내가 너 왔는데 너를 굶길 수가 없잖아. 그렇지. 짜잔. 이야. 묵사발. 묵을 간단한 간식으로 해서 냉면 같은 거에 묵을 썰어 넣는 거야. 밥 대신 간단하게 요리할 수 있는 거. 이제 일단 이거를 이 양념을 넣어서 비벼야 돼. 네. 지금도 보니까 막둥이가 더 잘해. 야, 먹어보면서 양념을 조금씩 넣어. 이렇게 넣어서 짬은 씻어 먹을 거야? 괜찮아요. 또 비비면 또. 그래? 자, 공맹이가 한번 비벼봐. 자, 너 손님으로 대우받을 거 지금 얼마 안 남았어. 이렇게 다 비빌까요? 너 고향 어디야? 저요? 경기도요. 오, 사투리가 나오길래 금방 확 나오네, 내가. 뭐 이렇게 해서 찍어 먹자. 네네. 자, 먹어봐. 막둥이부터 먹어봐. 뭐가 해서 이렇게 해서 잘 먹겠습니다. 먹어봐봐. 잘 먹겠습니다. 먹어봐봐. 형, 이 무기 되게 심심하면서 시원하면서 어때? 괜찮아? 맛있어. 맛있지? 진짜 맛있지? 괜찮지?
호텔 갈아서 이걸 두부 하듯이 음식을 맛나게 잘 먹네. 안 가리고 다이어트 같은 거 특별하니? 네. 그냥 맛있는 것 좀 너는 그냥 다 잘 먹는 편이야. 네네. 얘 봐, 이렇게 까다로워. 얘 봐. 아니 내 형 솔직히 아침을 제가 원래 안 먹잖아요. 그건 나도 알아. 네. 공명이는 먹으면서 설거지 할 정도잖아. 야, 살살해 준. 아. 누나 잘 오고 있어요? 아. 저기 여자분 맞지? 목소리가. 누나 스피커폰인데 선배님들한테 인사.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네. 진짜 만나뵙지도 않았는데 벌써 반갑네요. 아유, 목소리가 뭐 개백장군님 목소리 같아가지고 너무 털털하셔서. 일찍 모이셨구나. 네, 왜냐하면 장소에다 집도 아, 이렇게 해야 돼서. 예. 선배님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저희는 쫀이하고 저는 돌잔치 이후로 둘 다 필요한 건 돈밖에 없어요. 그러면 현금을 좀 뽑아가는 걸로. 네, 오시는 길에 들렸다가. 네. 조심해서 오시고 이따 뵙겠습니다. 네, 선배님 이따 네. 뵙겠습니다. 네. 누나 그 이동해서 잘 이렇게 해놓을 테니까 조심히 오세요. 그럴게요. 야, 사랑해요. 야, 야, 잘 따라와. 네. 그럼 또 뵙겠습니다, 선배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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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야, 저기 오신 거 같은데? 어? 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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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오신 거 같아. 맞다, 야, 이거 의자 정리를 좀 하자. 네. 이거 좀 빼고. 아니, 이렇게 여기, 그, 아, 근데 저쪽으로 가야 돼. 손님을. 따다다다. 그래. 야, 이쪽으로 앉으시라고. 저기가. 그래. 제가 저 그래. 그래. 받아서 들고 오겠습니다. 아니, 이게 그늘이라. 아이고, 그거. 국민! 예스! 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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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쎄 이게 좀 무거워. 기가 막히는구만. 야스. 어머 어머 어머. 뭐 있어 전? 어 이거 어? 그 이게 손님 거지? 네, 네. 아 이렇게 다. 박해지 공주 와 너무 와 너무 소중하다 이거. 이건 뭐야? 그걸 누르면 열려. 이렇게 그릇들. 뭐야? 이런 거 그치. 캠핑카는 이런 게 움직여야 되니까. 너 이거 운전했어 그래서? 오늘은 안 했어요. 그 연습만 해봤어요. 이런 와 씨. 와 씨. 야 씨. 와 씨. 이런 것도 잘 걸어놔야지 안 그러면 다 난리 나는 거 아니야? 그치? 식용유, 올리브유, 들기름, 참기름, 부추기름, 와, 씨.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게 짱이야. 근데 명희, 너도 여기 오늘 처음 온 거 아니야? 아, 저는 벌써. 벌써 마스터 아, 했어? 마스터 했죠. 누나 좀 소개시켜줘봐. 네, 여기 침대 했어. 어, 침대 했어. 침대 좋다. 여기가 이제 또 침대가 있어요. 여기 여기가 이제 뭐 생각보다 좋다. 이런 사진이 너무 좋더라고. 그러니까 와 이거구나. 네. 어 예뻐라. 아하하하 혜진 언니.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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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진 선배님. 어디. 아유 이쁜 모녀네. 어. 근데 너랑 너무 잘 어울려. 좋아요. 진짜. 뭐했어 그래서? 차에서 여기 올 때는 진짜 카메라 있는지도 몰랐어요. 왜냐면 선배님들이 두 분이서 그냥 진짜 계속 저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만담처럼. 여기가 촬영하러 온 건가 아니면 그냥 선배님이랑 같이 놀러 온 건가 건가 이런 느낌이었어. 진짜. 힘 좀 썼어? 그래서? 아무것도 안 썼어. 이거 아 근데 이거 하는 게 좀 답 붙이고 막 이런 거? 예스. 명희야 잘 보필해드려. 예스. 와, 아 누나 어제 저 밤까지 촬영했어.
진짜 삶을 해. 진짜 이런 식이야. 무슨 요일인지도 몰라. 진짜로. 그렇지. 이번 주구나. 돌아오는 주. 우와! 씨! 우와! 어, 깜짝아! 나비! 돌아오는 주. 우와! 씨! 우와! 어, 깜짝아! 나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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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그리고 갔어.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꽃감 먹어보자. 꽃감 안 먹어요. 왜? 저는 안 먹어요. 꽃감 싫어? 꽃감 잘 안 먹어. 그래? 영희야, 이걸 보고도 너 지금 맛있는데? 어릴 땐 꽃감 안 좋아해. 나도 어릴 땐 꽃감 안 좋아했어. 아시네. 거기 뭐는? 저 있을 때나 그런 얘기 하시죠. 선배님 다시면 이런 얘기 못하지. 이거 반을 자를까? 네, 내가 칼로. 와우. 잘하네요. 이 정도. 오케이, 오케이. 공장식 어떤 그런... 지금 저도 그 생각하고 있었는데. 먹을 줄 알았으나. 누나가 먹을 줄 알았으나. 누나가 따로 이렇게 하자마자 아 먹겠구나. 야, 바다의 맛이야. 여기 끊어서 너 먹어봐. 그치? 짭조름하니 반찬 해먹고 싶다. 어, 진짜. 근데 마, 이거는 어. 속이 편할 수밖에 없겠다. 밥 더 먹게? 네. 그래, 더 먹어. 야, 맛있게를 먹네. 명이 진짜 잘 먹어요, 어제. 아. 그래서 예뻐져요. 잘 먹으니까 좋다, 야. 꽃감 안 먹어요. 우와. 되게 아늑하죠? 그 여기서 또 자는 거야? 네. 어떻게 올라가? 오. 여기 한번 올라가 봐요, 오빠도. 야. 이제 원래는 아, 잠깐만. 올라가기 좀 힘든데 올라가서 야, 이거 누가 올라온다? 아이, 진작해 주지. 야, 이게 열리는 거였구나. 오. 나 아까 저기 요가 수준이었어, 요가. 어, 저기도 있네. 응. 거기서 딱 누워가지고 오빠 옆을 딱 봐봐요. 아, 여기. 야. 좋죠? 야, 좋네. 별도 보이겠네. 아, 진짜 예쁘다. 오빠는 자연스럽네, 내려오는 게. 그럼, 아. 우와. 네가 좀 진짜 보니까 내가 진짜 업됐다. 업됐다. 아, 너무 아기자기하잖아요 여기. 아니, 살이 또 많이 빠지셨네. 배꼽 징그러. 어우, 눈 눈글눈글해졌어. 때 묻었어. 씨. 예능의 때. 아, 좋네요, 형님. 여기? 네. 아이고. 아, 난 이거 뭐 보기도 봤는데요. 아. 저기 태구랑 정세 거를 봤는데 걔네 말 안 하던데? 안 해. 확실히 안 하는 거야, 여기. 아, 그래요? 아, 네, 좀 이게 그래도 이 저 울렁증 있잖아, 얘는. 여지껏 같이 한번 나갔었고, 네. 어 그리고 그 뭐 노래 맞추는 거 있거든. 그거 한번 나갔었는데, 허, 나는 뭐 한 뭐 그냥 그리고 뭐 막 공부도 많이 해, 머리 써야 되고 막 너무 힘들더라고. 그 고민하고 있는데 명희가
형님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능글능글 놀러 오셔야죠 막 이러고 그 고민하다 이제 무슨 촬영장에 갔는데 현실 딱 만난 거야. 어때요? 아, 또 막 섭외를 희원이가? 응. 오빠가? 야, 근데 같이 가자고 막 그랬어요. 어... 야, 나 희원이가 섭외할 줄은 또 몰랐네. 어, 섭외? 어, 막상이었어요. 그래. 그때는 막 간식으로 돌 씹어 먹고 그랬잖아요. 돌아가네, 그러고. 아, 어우, 어깨. 지금 비가 와서 더 막 쑤셔가지고. 어, 막상이었어요. 아니, 승용 씨 한마디도 안 한다며. 아니, 근데 나는. 어, 계속 털게 되네. 털게 돼, 여기. 태구랑 정세 어떻게 가만히 있었지? 어, 나는 이게 말을 안 하는 게 너무 힘들 것 같은데. 근데 안 쉬네, 오빠 말을 계속. 어, 재밌잖아. 됐네. 오빠는 체질이네. 오랜만에 만나서 옛날 얘기하니까. 안녕하세요. 우와. 우와, 진짜 집까지 실제로 보네. 안녕하세요. 아, 야. 안녕하세요, 선배님. 반가워. 오, 오랜만에 뵙니다. 선배님, 안녕하세요. 야. 안녕. 우리가 먼저 왔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기다리겠네. 아니에요. 여기 예쁘네요. 여기 예쁘지? 일부러 우리가 여기를 했지. 너무 예뻐요. 너무 귀엽더라고, 아기자기하고 동네가. 제가 여기 나온다는 게 너무 좋아요. 다 그런 마음으로 와, 다. 희원 선배님이 저한테 밥만 먹고 그냥 진짜 네. 푹 쉬다 가면 된다고. 맞아. 근데 방송 보면 다 일을 하시는데요. 그때 기본적인 거, 그때 기본적인 말... 거지. 맞아. 아니, 우리는 모티브가 있잖아. 하지 않아. 게스트는 움직이지 않아. 맞아. 자기들 스스로 알아서 하지. 자, 그럼 이 동네 살짝 한번 돌아볼까? 어, 가면 되는 거예요? 어, 다방도 있다 그래서. 오, 재밌겠다. 어. 아니, 걱정했던 사람 맞아? 아니, 뭘? 우와, 재밌어. 뭘? 우와, 나는 이걸 다 하시는지 몰랐어. 야, 이거 봐. 형, 이 안에 들어봐요. 장사가 해봉 지금. 잘 있었어. 재밌어. 어제 잠을 못 잤잖아. 왜? 설레서. 아, 됐어. 더 왜 이렇게 조그매지고 귀여워졌지? 원래 조그만데요? 아, 저런 거 보면 이제 옛날 같지. 그러니까요. 저 헤어 모델 봐봐. 헤어 모델. 아, 아. 너무 귀엽다. 어, 차 조심하세요. 형, 장군 왕대포. 야, 이거 모빌이야? 움직이는 거야? 너무 귀엽다. 이제 가자. 가요? 어, 가는 우리, 거예요? 어, 우리 이번에 땅 좋은 데 받았거든. 선배님 뒤에 안 좁으세요? 아, 좁아, 좁아. 다리 짧아. 이뻐, 이뻐. 아니, 아까 저거 쌍화차 먹었으니까. 아, 여기 제 점심 사온 거 그거 먹을까요? 점심 사온 게 있어? 진작 얘기하지. 그러니까. 먹을 걸 챙겨왔어? 어, 이거 우리... 그 뭐야? 이거 김밥이래요. 아, 김밥. 맛있겠다. 어. 아, 그럼 이것도 꺼낼까? 뭐 어떤 거? 김치 좀 가져왔는데. 김치? 어. 야, 이거를 먹어볼까? 아, 근데 이거 덜어 먹어야 되는데, 이거? 덜 때는 없죠. 아니, 아니, 저기 그릇은 다 있어. 이렇게 봐. 아, 됐어. 어. 우와, 집이다. 저기 뒤에 있는 건가? 집 되게 따뜻하겠다. 야, 야, 보일러도 돼? 그러니까 보일러도 들어오고. 어, 보일러 돼 여기. 귀여워. 해. 해. 너가 더. 형, 형 우이가 총각물을 가져왔는데. 어, 먹어야지. 맛있어야 될 텐데 모르겠네. 모르겠어요. 무조건 맛있어. 잘 담을 수 있지. 자자. 갑시다. 귀여워. 오. 형.
근데 우리 그 소풍 온 거 같은데 이런 거 가져가는 거 맞죠? 어? 맞죠? 원래 이런 거 가져오지. 어. 아 이거 돗자리 안 날라가게 깔면 되겠네. 네. 아니 이쪽 야 거기다 왜 남마 그걸 가운데다가 놔야지. 이렇게? 어. 형 이거 무슨 김밥인데 이게 특이하네. 이게 감태 감태. 우와 김밥 맛있겠다. 자 우리 어머니가 주신 거 일단 한번. 나 배고파. 이거지. 계속 침 생기면서 자르는 거지. 아니 이거 그 바달지 간다고 하니까 엄마가 이거 어머니가? 직접 농사 지으신 거거든요. 아 진짜? 네네 지어가지고 직접 담그신 거예요. 그래서 싸주셨어. 아이 맛있어 보여. 딱 보기에도 올해는 또 이쁘게 딱. 우앙.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야. 맛있겠다. 맛있어. 김치 완전 시원하게 맛있다. 맛있어요? 응, 응. 야, 김치가. 다행이다. 일부러 조그만 무만 해가지고 한 가지 했어. 아니야, 딱 좋아. 완전 좋아. 김치가 살렸다. 배추김치 말고 이걸로 가져오길 잘한 것 같아. 응응. 오빠 이제 먹어. 여기 꽃 너무 예쁘지 않아요? 어, 이쁘다. 조그맣게? 들꽃들이지? 네, 너무 예쁘네. 예쁘지? 화려하지는 않지만 네. 예뻐. 미쳤어요. 그 오늘은 이거 집 짓고 밥 해먹고 끝이에요? 그것만 해도 많이 할 게 많아. 아, 그래? 형, 내가 쌀 씻을까요? 쌀을? 네. 아니야, 쌀을. 아, 이거 단순한 거 제가 하겠습니다. 저, 여, 밥솥 꺼내서. 오히려? 아니야, 따뜻한 물로 보리굴비를 담가놔야 돼. 아... 야, 네가 이걸 왜 가져가? 제가 쌀 씻으려고요, 형님. 그래서 요리 중에 제일 쉽다는 쌀 씻기. 쌀 씻기 정도는 형님 제가. 형 근데 이걸 쌀뜨물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쌀뜨물로 굴비 잡내 잡으려고 보리굴비. 아. 쌀뜨물 버리면 안 돼? 예, 안 버려요 형님. 닦고 물러서 이리 부어. 또 한참 이걸 그대로 더 헹궈. 예. 야, 쌀을 다 부으면 어떻게 해? 아니, 쌀 몇 톨 안 들어. 뭘 몇 톨 아뇨? 아니. 이거 봐. 맞잖아. 이 쌀 이거 몇 톨 안 들어야 돼? 이야. 머리 엉망 진창이네. 이뻐. 오, 돌아 맞춰서 돌아가는 거야? 나 여기 있는지 어떻게 알고 돌아가? 아이고. 아이고, 이쁘네. 나 여기 있는지 어떻게 알고 돌아가? 그럼 내가 이렇게 지나가면 맞춰? 야, 이게 이거 작살 차. 작살. 아, 못 따라온데? 아, 이거냐? 네, 네, 네. 요거 쓰면 돼. 오, 네, 네. 요거 쓰면 돼. 아까 우리 차 끓여 가지고 한 맞아요, 맞아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따라오잖아. 신기방기. 야, 시원이가 웬만하면 쌀을 안 씻는데 우유 왔다 가는구나. 맞아, 우유야.
아니 진짜 너를 위해서 뭔가라도 해주기 위해서 진짜 싸지 얘 이런 거 안 해 감동이에요 선배님 벌써 녹차 향이 싹 나요 선배님. 이렇게 해서 일단 이렇게 했다가 이따가 갈 때 저거 살짝 불렸다가 와 여기 진짜 좋다 와 오. 와 너무 예쁘다 신기하다. 진짜 와, 신기하다 진짜 이거 예쁘다. 색깔이 크롤리에요 와 진짜 와. 예뻐 어떻게 있죠? 이런 색깔이 나지? 솜 같아 솜 만져도 되나? 우와 와. 와 예쁘다 특히 해질녘이라 더 예쁜 것 같다 네. 너무 예쁘다 야 좋다 어 여기 지금 햇빛 때문에 차고 진짜 너무 예쁘다. 자 우희야 그 핸드폰 줘. 깜짝이요? 카메라에서 와. 자 들어가봐. 자 저요? 자 아니야 그거 매야지만 이 신혼여행 온 것 같잖아. 아, 자, 아 요번에 컨셉 그런 거야. 들어가 요 여기 길 있다. 오. 오. 자 약간 이렇게 어색하게 찍으면 되나? 참 어색하게. 어 근데 예쁘다. 이거 진짜 예뻐. 진짜 예뻐. 아니 농담이 아니고 진짜 예뻐. 진짜? 어 진짜로. 아 진짜 예뻐. 예뻐. 색깔이, 와, 색깔이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더 예쁘네. 어, 그래요? 어. 왜 지금 이 햇살하고 딱이야. 아 진짜 예뻐. 예뻐. 이거 와 잘. 아 좋아요. 그지. 오. 오 이거 진짜. 어 너무 예쁘다. 예쁘지. 너무 예뻐. 둘, 셋. 이게 카메라를 저 위로 해가지고 위로 할까? 어 이렇게? 위로 해서 이 밑으로 아, 이렇게 찍어. 우리가 내려가. 어, 우리가 근데 내가 키가. 아, 아니 이렇게 아, 미안해. 자 이렇게. 자. 약간 하나 둘 셋. 둘 셋. 아 무릎 아파. 자 됐어. 무릎 아파. 야 아, 여기 좋아. 약간 몽환 느낌이 있다. 느낌 있네. 선배님. 이쪽 바꿔봐. 이와 선배님 좀 웃으세요. 이거. 야, 야, 명아 이거 줘. 이게 이렇게 찍으면 되게.